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리딩 파워 속독. 속독속해. 죄송합니다. 10-3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디컬 프로페션. 의학 전문가들. 자, 의학 전문가들은 10, 2 뒤에 동사 원형. 어이, 색깔 바꿔야 되겠다, 이거. 똥색으로 시작했네요. 자, 10, 2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죠. 그래서 10, 2는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경향이 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뭐를? 인간의 몸을. 자, as 당연히 로서겠죠. 자, well designed PP예요. 과거분사예요. 잘 디자인되어진 뒤에 나오는 머신 수식해주는 과거분사 형용사입니다. 기계로서. 자, 비록 자, it is a machine. 그것은 아니죠. it은 뭐예요? 자, 한번 body예요. 해석할 때 그것이라고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이 is a machine. 기계지만 that has a tendency. 자, 경향인데 to break down이 앞에 나오는 tendency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이에요. 자, tendency는 경향. 자, 하면 인간의 몸이란 것은 경향을 가졌어요. 어떻게? 브레이크다운, 고장나는. 자, 고장나는 경향을 가진 기계긴 하지만, 자, it은 뭐예요? 또 바디로 가야 돼요. 인간의 몸이란 것은 자, needs, 필요하는데, 자, constant는 지속적인 자, service를. 자, constant가 servicing 명사 수식해주고 있고, 그리고 occasionally, 가끔씩. 자, 실제 주어 다시 보시면은 it이 좀 바디가 단수니까 이제 develops s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도 아까 단수 썼죠. 그래서 단수 두 번째 동사. 자, 하면 develop 만들어내는데 실수 뭐 잘못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자, 그래서 실수들이에요, 복수.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 복수고 that도 여기서는 관계되면서 복수예요. 그래서 지금 종속절에 동사에 이제 have 썼다는 거 복수 동사 주의하세요. 자, have to be pp. 자, 그래서 수동으로 비동사 PP로 어떻게 돼요? 술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법이 많이 꼬였으니까 여기 이 문장 주의하시고. 자, 의학 학생들은 자, are taught는 제가 가리켜 다니고 수동으로 배우다에 are taught 썼어요. 배우는데 대첩 속사고. 자,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학생들의 직업이 자, as doctor 삽입절. 자, is 동격으로 썼죠. to fix는 당연히 동격의 보호겠죠. 그들의 직업은 뭐야? 고치는 것이야, 기계를.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to 부정사 동사 원형 1번 여기 썼고요. 그 다음 to 생략구조 여기서 그래서 보호의 동사 원형이 2번이에요 여기서는. 자, keep 유지하는 것인데 it이 말하는 건 뭐예요? it은 여기서는 또 바디로 잡아야 돼요. 자, 인간의 몸을 자, keep the ing 어법 주의하시고 이게 keep 계속해서 몸이 운영되도록 달리다 아니겠죠. 운영되도록 자, for 동안이죠. 자,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기간의 전치사. 자, 그러나 자, 인간의 몸이란 것은 기계가 아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니까 주제예요. 주제. 자, it is, it은 또 body 인간의 몸으로 잡아야 돼요. 인간의 몸이란 것은 번들은 묶음. 자, 묶음인 묶음 월화수 묶음. 자, 묶음이에요. 자, of a living material 살아있는 물질의 묶음이고. 자, that은 이 물질들은 is the product. 하면 제품인데 of evolution에 하면 진화 진화의 제품이야. 자, by 뭐뭐에 의한이죠. 뭐에 의한? 자, natural 형용사예요. 자연의 뒤에 나오는 selection 자연 선택. 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고. 자, just like는 뒤에 나오는 거와 똑같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해석이 한국말로 할 때 가장 쉬운 게 똑같이 좀 단지 뭐뭐처럼이라고 보다는 완전 똑같이가 해석이 더 잘 맞아요. 자, 모든 삶처럼 온 지구, 지구상이니까 온 월스 쓰죠. 지구상에 있는. 자, 대열하는 유도부사 복수. 자, 펀더멘털은 기본적인. 자, 대열하는 복수 썼으니까 차이점들의 S 보여야 되겠죠. 차이점들이 있는데 자, between machines 기계들 사이에.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몸에 빗댄 거죠. 자, 혹은 any architecture를 어떠한 건축적인. 자, 그리고 엔지니어 구조. 자, 우리 인간의 몸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거죠. 이거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단 말은 뭐야? 같지 않다가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아, 너무 이게 비인간적으로 의학 학생들이 이렇게 인간을 기계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내포돼서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 씨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학에서 인간의 몸을 기계로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화의 산물인 것이다.